레리간 유럽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인권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확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의 또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곧 미국 대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유, 야, 미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인데 에이, 거기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과연 그럴까요? 자, 미주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정치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도 부정선거가 많다! 많다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멕시코, 네바다, 뉴욕, 뉴저지, 오리건, 유타, 버몬트, 워싱턴 등 15개 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들을 보세요. 굉장히 큰 주입니다. 이런 주들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운전면허증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즉,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한 이후에 투표를 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투표하는 경우 이 불법 체류자들은 100% 민주당을 찍습니다. 미국 민주당을 찍어요. 왜냐면은 공화당, 민주당으로 볼 때 불법 체류자들 눈에 볼 때는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00% 이 부정선거는 민주당 표로 흡수되게 돼 있다. 따라서 트럼프한테는 불리, 그리고 바이든한테는 유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거 전문가 크리스천 애덤스는 현재 미 전역에서 사망자 400만 명이 여전히 유권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사망자도 400만 명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밑에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 밥 크리머가 지난 50년간 불법 유권자들을 버스에 실어 투표하게 했다. 부정 투표하는 방법이 다 있다. 그것을 가르치겠다. 라고 발표한 것을 몰래카메라로 탐사보도 기자 제임스 오키프가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언제 공개했냐? 2016년도 대선 3주 앞두고 공개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키리스트를 통해 힐러리 캠프의 선대본부장 존 보데스파 이메일에서도 2008년에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한 덕분에 오바마가 이겼다 라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즉 보니까 미국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대대로 대통령 선거에 슬리할 목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유권자 등록을 시켜서 민주당을 찍게 만드는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밑에 보시겠습니다. 사망자가 투표하는 경우 실례를 이제 들여다볼게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존 그로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면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아이고, 전쟁을 치른 분인데, 죽은 지 오래된 분인데, 그분은요, 뭐, 투표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9년도에 사망한 세라 소사라는 여성은 2010년,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아이고, 돌아가신 분이 뭐, 계속 뭐, 투표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도 2008년도에 사망하셨는데, 이듬해 투표를 했네요. 야, 이분들은 뭐, 가족들이 유령이 돼서 투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동물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왔다고 보도를 했는데 고양이의 주인은 민주당원 론 팀스라는 분입니다. 18년 반 동안 키웠던 내 고양이에게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와서 황당했다. 12년 전 죽은 고양이에게 유권자 신청서가 올 지경이라면 개나 생쥐, 뱀에게도 신청서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방문했다. 고양이 이름은 코디 팀스였다. 코디 팀스 고양이는 12년 전에 죽었는데 죽은 코디 팀스 고양이한테 투표하라고 용지가 날랐다는 거죠. 야, 이 참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죽은 고양이의 주인이 민주당원인 론 팀스였다. 왜 민주당원 집은 죽은 고양이한테도 투표하라고 투표용지가 날라올까? 여러분, 뭔가 지금 미국 민주당이 억지로 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원들의 죽은 고양이한테도 어떻게 유권자 등록 신청을 가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 이 정도인데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자, 러시아는 허수아비 후보로 세운 청소부 진짜 러시아 시장 대장 버너질이라는 기사가 또 예, 나왔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시골 마을 포발키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30가구에 242명이 사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곳의 시장은 니콜라이 록테프인데 재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를 누가 선정을 했느냐? 니콜라이 록테프 시장이 선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러시아 공산당이 허수아비 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러시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라는 건데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의 정치 분석가인 안드레이 콜레스누코프는 러시아에서는 정치 고문들이 국가 정치와 지역 정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럴듯하고 안전하게 패자 역할을 할 인재를 스카우트한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럴듯하고 안전하게 패자 역할을 한 인재. 인재가 뭐냐? 그럴듯하고 안전하게 패자 역할을 할 사람이 인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치 고문들이 뽑아서 떨어질 후보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질 후보인데 왜 들러리를 내세우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단일 입 후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선거가 조작되고 러시아는 선거가 조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 여당, 즉 공산당이죠. 푸틴 공산당. 현 여당이 거의 항상 승리하는 러시아에서는 선거는 민주적이었다라는 환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은 질 후보들을 인재 영입해서 마치 민주적인 선거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고 부정선거 또한 동시에 선거 조작 또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 공산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니콜라이 록테프가 질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청 청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짜자자잔 짜잔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설마했던 청소부가 유권자 62%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몰라 찍어 해가지고 막 찍었는데 만약에 손을 쓸 틈이 있었으면은 쉽게 말하면 1%라도 이 청소부 여사님이 시장 당선될 확률이 있었다면은 공산당에서 선거 조작을 엄청나게 미리 계획했었겠지만 별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으니까 갑자기 이게 표가 나와버리니까 손도 못 쓴 채 갑자기 이분이 시장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들러리 후보를 내세웠다가 가끔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공산당이 가만히 안 둡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에서는 야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주지사에 당선된 휘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 당선자들은요 가진 수단을 써서 체포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정적을 숙청하는 게 러시아 공산당이다.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까지도 부정투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가 그런 부정선거의 산을 넘고 재선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혹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부정투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공평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은 부정선거 안 하셨죠?